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분노를 이기더라고요. 세상의 이 정욕을 이겨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기쁨 데서 울려퍼지는 하나님만 주시는 이 평가.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작년에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밤 12시 반에 제가 살면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엄청 욕을 받았단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자존심이잖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청년들의 마음에 요동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처감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요, 종교를 통해서도요, 얻어질 수 있어요. 이 분노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영혼 깊은 데서. 아무것도 없어요. 울려퍼지는 이 평강은, 평강을 창조하신 분이 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했다는 이 믿음의 소리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 내 마음속에 소산한 깊은 깊이 묻힌 그렇다. 나의 마음에 깊이 가져가지 그 아무도 없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으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병원이 평이 심해.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 영혼. 그 사랑의 물결이 영혼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아침에 이 찬양을 듣는데, 우연히 듣는데,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고 싶었구나. 우아가 입힌 마루, 포인트의 열매가 무성하지 않고, 감당감의 속질이 없어. 이란까지 성화지가 없어. 당신으로 인한 이 부요와 이 평강을 주고 싶었구나. 그 평강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근데 왜 이것이 우리가 실제가 되지 못하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에 속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내가 거듭난 자인데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근원적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안에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으로 가득 차 섞어버리니까 그것이 내 안에 깊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적이 받고 세상에 보여진 대로 판단해버리고 바로 본능으로 살아낸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 안에 그토록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못 주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에서 다 선포됐던 거예요.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야.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이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 안에 이것이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믿음과 결부가 안 되니까 참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성령대로. 그러므로 이 사도들 금과 금이 없어도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그 사도의 복을 받은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나? 그들은 15장 12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 그들의 믿음은 우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경험되었어요. 그들 뭐대로 믿었나? 성경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인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 자유를 받는 구원을 받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진짜 복음을 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른 표적을 구해 다른 걸 찾아
이 시온 복음이 선포되는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 살아. 그가 아니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을 주시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것만이 진짜 내 영혼의 자유예요. 이 자유를 누리면요, 사람의 말에 정이 되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지체들하고 저랑 아마 교제 나눠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주일 예배 들어서 가장 영적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 목회자예요. 수많은 역대. 그냥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 깊은 내면까지 다 보는 거예요. 거기에 밀려오는 눌림이 있잖아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복음이요. 이 눌림에서 자유케. 희한해. 자유케.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보면 남편이 말을 안 해도 행동만 딱 봐도 알잖아요. 거기서 눌리는 거잖아요. 딱 보면 안 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눌려요. 왜? 그 내면을 알아버려요. 근데요, 이 복음이 뭐가 되느냐? 눌림에서 자유케. 물질에서 자유케. 관계에서 자유케요. 그 자유의 고백이 뭐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밝은 가락이 맞아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게 평강을 주고 싶었구나. 여러분들 사람 두려워하고 해결되는 거 종교의 힘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평강의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지 않으면 내 깊은 것은 절대이랍니다. 우리 어머님 아실 거 절대이랍니다. 깊은 내 영혼에서 깊이 있는 이 두려움, 이 깊이 나도 나를 모르는 이 깊은 절망, 이거 해결 못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만이 해결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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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그럼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 데살로니가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때부터 이게 실제가 되면 진실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뭐야?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이냐? 연애의 표적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선포했고 정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이 작은 요 깊은 이 작은 요를 딱 잡게 했고 아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이것만 우리를 자유케 해놓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 터질 때 진짜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한다는 거 알 거예요 제 오늘 고백을 아는 자만이 알아요 제 이 고백을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큰지를 그걸 아는 자만 사랑합니다. 저에게만 집중해주세요.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이 은혜가 있고 이게 뭐냐? 5장 4절 이걸 잡은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확실히 그러니까 다 됐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무너질 수 있어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자체는. 뭐가 완성이요? 복음에 대한 완전성을 우리가 이 뼈대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잡았다는 얘기지 우리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분이 완전해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해방이에요. 안에만 거하라. 그래서 일곱 번 나오잖아요. 8장에 보면 로마서에 안에 거해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할 뿐이지, 우리가 그분을 떠나버리면 우리는요, 똑같아져요. 우리가 말했던 것은 뭐냐, 우리의 어떤 육신이 완전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그분의 복음은 완전하구나.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그분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구나. 이것을 믿은 것뿐이에요. 이 공동체가 이제 함께 가는 것, 가는 것. 그 핵심을 요한 1서는 5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 12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히브리어를 좀 좋아해서
동방계가 있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 알렉스, 하나님이에요. 알렉스, 담, 키. 그러니까 아담에게 뭘 주셨느냐?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부렸냐? 생명을 부으셨던 거예요. 그게 피예요, 피. 생명을 딱 부어주니까 그가 어디로 사는 거야? 생명, 하나님의 생명답게 살아갔는데 제로에서 이것이 딱 단절되니까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려요. 섞여버린 거예요. 그 섞인 그에게 뭘 줘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어.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함께 한 주간 새벽에 다 나눴던 내용들 있잖아요. 오늘 지체들이 나누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못 이기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어둠 블랙홀 같은 우리들 이거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마지막 뭐예요? 결정적으로 죽음. 그러니까 이 이겨보려고 분노 이겨보려고 세상의 그 정욕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막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안 되니까 막 살아버리는 거고 사람들 그냥 막 사는 거고. 그래서 스님들도 막 수행하는 게 뭐예요? 고행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봐요. 스님이 거룩해야 사람들이 몰리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 근데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 세상 이길 수 있구나. 반드시 이기구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의 우리의 상태, 옛사람의 상태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 아담의 피가 들어왔어요. 이 죄의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가됐기 때문에 절대 잘 살고 싶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막 지르면 그때 어때요? 더 잘하잖아요. 남편들 보세요. 막 소리 지르죠. 그때 지혜가 있습니다. 부인이 가만히만 있으면요, 부인, 남편이 한 몇 시간 있다가 들어와. 그래서 갑자기 뭐 하나 팍 던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해결. 근데 거기서 같이 한바탕 던져버리면 불이 이만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체, 사람 마음에 뭐가 있냐?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해도 양심이 있는 자는요, 해결해요. 내가 왜 이런.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막다버린 뭐가 되느냐? 언어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뭐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괴로워한다고요. 그것이 없다, 마음에. 그럼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 사람 치료받으러 가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에 강포가 있어. 근데 이거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 수련에도 가는 거예요. 왜? 이거 하면 해결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 되냐?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돼요. 근데 안 돼요. 무너져요. 근데 결국 왜 무너지냐? 죽음 때문에 무너져요. 인간의 가장 큰 조주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이. 근데 이걸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뭘로 받냐?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수혈 받으면 이렇게 수혈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마음을 받을 때 이 수혈 받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이 잊혀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개념만은 없기 때문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게 하려고 제사법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왜 줬냐면 경험, 이게 뭔지를 이해 못하는 우리들에게 먹어봐, 마셔봐, 이게 내 생명의 떡이야, 내 생명의 양식이야, 먹어봐.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체 안에서 알아볼 수 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 형경사분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 자,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만 저도 우리 안에 우리의 형성된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이 믿음을 통해, 들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뭘 구박하느냐? 자유. 자유. 마약이 주는 쾌락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내 영혼 깊은 곳으로 울려 퍼지는 그 평강을 줘. 이건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야. 그건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은요, 세상을 이겨요. 뭐까지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마지막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기는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사건, 우리에게 주신 증표, 예표가 뭐냐? 표적이 무엇이냐? 표적.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뭐라 그럽니다.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정확히 나온 거예요. 여기 정확히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여기 나왔어요. 이것이 제 안에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확증이 없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물과 제가 이제 물이 뭔지를 알아낸 거죠. 아, 물이 뭐냐? 제가 이 물에 대한 설교를 전부터 많이 했어요.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제가 부활 만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뭔가 헷갈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근데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부활을 딱 선포될 때 받은 거예요, 제가. 물은 뭐냐?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고요. 세례는 세례는 뭡니까? 나 옛사람은 다 죽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죽었어. 우리의 십자가로 못 박아버렸어. 근데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걸로 끝나잖아. 새로운 생명을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이 역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뭐냐? 피해.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져요. 이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피해요. 능력이에요. 이 피해 능력이 정확해지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일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어둠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물과 뭐라? 피예요. 피. 그래서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 죽음이,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피를 딱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세상이 이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능력이 뭐냐? 피예요. 얘 피는 생명이니까. 아담, 아날레프, 아담 피. 바로 아담은 뭘로 창조되냐? 하나님의 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피를 내가 믿지 않으면, 이 피를 내 안에 마음에 믿지 않으면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알아도 끊임없이 죄성 가운데 맨날 하다가 대마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네, 안 되네. 그러니까 뭐라 하냐? 자기가 가졌던 이 경험 섞어버리고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저만 개개 준 거 아니에요. 대박 간증이에요. 이건 대박 간증. 이건 엄청 아무도 풀 수 없는 대박 간증을 풀어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게 이게 섞여버린 게 안 되니까 이거 맞다 쳐. 내 걸로 딱 쳐. 나에 대한 주체 경험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유예 기간이 있어. 절대 안 돼요. 뭘로 잊혀야 되느냐? 생명신 피로 딱 잊혀져야 돼. 아멘? 네. 이거 가지고는 또 안 돼요. 뭘로 이것을, 아니 이것을 잊혀져야 될 거. 확증, 도장을 딱 찍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죄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는 뭔지 아냐? 나밖에 의냐? 아니야. 나 이름이 아니면 너 천국 못 가.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아들의 본세가 아니면 못 가거든요. 정확한 의는, 내 기준은 의는 나야. 심판은 뭔지 알아? 사망 본세를 내가 십자로 깨버셨어. 이것을 정확하게 성령님이 말씀해주고 이것이 내 마음에 확증이 될 때 뭐가 임하느냐? 그때야 내 영혼에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요. 그때 뭐가 고백이냐? 안심해요. 안심해요. 와, 그래서 그런 자는 평생 그 은혜 말을 기억해요. 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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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 계신.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또한 뭐라 그래요?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의 속성 아니에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은 누구를 증거해요? 바로 예수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예수께로만 가. 아버지는 난 아버지께 가. 뭐라 그래요? 아들에게 가.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줬기 때문에 아들에게 가. 아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 아들이 자랑될 때 누가 또 이걸 잊혀줘요? 또 기뻐해요? 성령이 잊혀줘요. 이 삼위일체의 속성이 우리 그때 삼위일체와 교회할 때 나왔잖아요. 이 교회에 연합될 때
이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이것이 우리 안에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냐? 동일하게 이 땅에서 동일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정확히 어제 교제를 하면서 오늘 딱 결정했어요. 뭐냐? 삼위일체의 속성을 가진 거예요. 속성. 삼위일체인데 그 속성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속성이에요. 삼위일체다 하고 속성은 다릅니다. 속성이에요. 속성. 물은 뭘 증거하냐? 부활은 누구를 증거하냐? 십자가를 자랑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뭘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래서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사도 바울은요,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뭘 자랑하고 싶어요? 십자를 자랑하고 싶어요. 너의 죄의 문제 어떻게 끊는지 알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로 못 박아버렸어. 십자를 자랑해. 그 피가 있어. 그걸 기뻐해. 그 십자에 못 박혀진 그 예수는 뭘 자랑하는 자야? 이걸 가지고는 안 돼. 피를 자랑해요. 이, 너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피야, 피. 그 피를 뿌려야 돼. 너의 보배에 나온 그 피가 내 안에 믿음으로 잊혀질 때 어둠이 틈타잖아. 죽음이 틈타잖아. 이 피가 막 피를 증거해.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부활이야, 부활. 부활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야. 그것을 완전히 도장 찍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확증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출처정국 시대에 장사복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많다 보니까 다른 거 제가 별로 갈망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 제 안에서 이 결정이 안 될 때까지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도. 근데 제 안에는요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확증이 안 되니까 내 안에서 근심이 오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 뭐가 내가 잘못해. 복음을 정확히 전했는데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정확히 전했다고 했는데 뭐에서 내 안에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가지 않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잠히 한번 다시 써보고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 내 안에 깊은 곳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제가 믿음으로 결부를 못 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삼위일체 속성. 부활하신 주님을 뭘 자랑하고 싶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었어. 왜? 이것이 되어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또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성을 막 우리 안에 줘요. 또 옛날 생각 나게 해요. 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피야. 이 피가 생명이야. 이 아담의 피를 받아야 돼. 새 아담, 둘째 아담의 피, 생명의 피, 보혈 피. 이것이 내 안에 합증될 때요. 어둠이 못해요. 그래서요. 이 피가 합증될 때요. 악한 자 우리를 만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은 영혼에서 울려 퍼진 뭐가요? 평강을 경험해. 아, 이겁니다. 내 것을 확증해 주신 뭐냐? 믿음 뭐냐? 부활하죠. 이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인쳐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속성을 주고 이것이 정확해지면 저는 한국교회 부흥이란다고 확신합니다. 비보고 저는 밤진희 목사님을 엄청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복음을 만나고 성책을 여기 있는 책을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제가 버리지 않는 책이 있어서 몇 가지. 방진 목사님의 피고. 제가 그 조그만 책자인데 그분을 내가 존경했어요. 저분을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았을까. 또 한 가지 앤드루 모레의 십자가의 도. 그건 제 안에 책에 늘 제가 가지고 다니고 가끔씩 보고. 그 다음 우리 김성훈 목사님의 부활. 가장 큰 걸 주셨잖아요. 부활. 이것이 안 되면 한국교회가 결국 안 되게.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얼마나 큰일 했는지 몰라. 이 부활하심이 딱 선포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 김 목사님 여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에 그분이 몸이 많이 회복됐잖아요. 마지막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근데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혼란이 안 되는지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보고 원래 막내 아들이 튀기는 뭐냐 다 간짜래.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아. 예전에 부모에게 사랑받잖아요. 우리 집안은 딸 아니에요. 아들밖에 몰라. 왜? 아들이 너무 잘하니까 아버지 튀김을 딱 채워주니까 하나의 그 은사를 줬어요. 그냥 또 간짜래 버린 거예요. 막내 아들이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은 짓을 해요. 이렇게 하면 맞는구나. 그래서 계속 간단해보고 어디서 문제가 터져. 어디서 저 일이 일어난지를 계속 고개 숙이고 들어봐요. 계속 보는 거예요. 아, 딱 안 거예요. 이 삼위일체 속성.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 얘기하면 다른 걸 무시해요. 다른 건 아니야. 십자가를 통해 돼. 어떤 사람 피고 피에 집중해요.
어떤 사람은 부활 복음하면 그렇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김 목사님. 보기로 피라. 안전한 죽음 딱 얘기했지만 또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부활교로 가는 거예요. 부활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교가.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잘못 아니, 오해하니까. 잘 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과 뭐가 돼요? 결부가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돼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분이 통치할 때만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 대신이 안 돼서 이것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안 해요. 이 복음이 선포되면요. 주인이 돼요. 아멘.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 마땅해요. 이 복음이 선포되면 회의 없어요. 내가 죽인 예수가요? 정확히 들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 피를 드릴 때 이 피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면요. 아, 2000년에 예수님 나를 죽으셨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져요. 이 부활을 통해서 뭐야? 그 죽였던 예수가 누구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딱 믿음으로 결부가 될 때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부터 받아요. 이 성경 전체를 뭘로 봐요? 내가 필요한 것만 되고 안 되고 패스가 아니라 전체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장세님도 모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내가 받아요. 흡수해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뭐예요? 믿는 가운데 역사예요. 그 믿음은 뭐냐? 연합이 딱 됐기 때문에 나의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딱 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이 아니에요. 철저히 어떻게 전하느냐? 이같이 전파함에 이같이 믿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대로 살다 보니까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무엇이냐? 문화의 터전밖에 없다는 것이 선명해져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주신 삼위일체의 속성이에요. 부활은요, 피를 높여줘요. 이걸 무시하니까 서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성이에요. 삼위일체 뭐니까? 삼위일체 뜻이 뭐예요? 삼위일체가 뭐죠?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살아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는 디자인해요. 그것은 운행하신 분이 우리가 성령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성부가 성령 역할을 해버려 그러면 꽉 깨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역할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면 안 되는 그럼 목사가 되면 돼요. 목사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목사 되고 싶으면 목사 되면 되는 건데 그 목사에게 서면 끝나는 거예요. 질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기능과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인데 아버지의 역할을 무시해버리면 집안이요 아주 뭐가 돼요? 쌍놈생 아 쌍놈 네,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쌍이 돼요. 아니 뭐요? 쌍놈 집안 되는 거예요. 쌍놈 집안 질서 없는 게 집안에 남편을 함부로 대하죠. 쌍놈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 그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위에서 배운 거죠. 그런데 이게요 질서의 질서 기능과 역할이 다시 회복될 때요 가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일체요. 사위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역할이 있고 성자의 역할이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사위 하나님은요. 그 역할을 존중해요. 반드시 성자에 통해서 일해야 되고요. 성자는 성부를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뜻대로만 일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뜻대로 아니에요. 자기 느낌대로 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에 모든 조건을 줬냐? 생명을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아들에게 다 맡겨요. 믿어. 너가 알아서 해. 근데 아들은 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언제나 뜻대로. 이게 깃들린 종이에요. 그것을 밝히 드러내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네. 이것이 삼위일체 속성을 움직여야 돼요. 동일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이 셋은 하나예요. 땅에서 증가한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다. 근데요 이것이 안되니까 질서가 안잡히니까 피가 해야 될 역할을 부활해버리고 부활이 해야 될 역할을 피가 해버리고 피가 해야 될 역할을 십자가 해버리는 거예요. 안해요. 십자가는 우리 주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골로새 2장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제하해버리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통치자 내가 권세들을 무력화 시켜드리네요. 구경거리를 삼하는 거야. 야, 봐! 내가 너희들의, 이,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버렸어. 정지하지 마. 십자가로 못 박아버렸어. 너 옛사람 아니야. 이미 예수 입시에 못 박은 거야. 그 기름과 역할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부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왜?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완전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죄가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다 저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안 돼요. 옛사람 우리의 옛 죄성 그것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믿을 때? 피를 믿을 때. 피. 그 피가 어떻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이에요. 피예요. 하나님의 피. 그 피를 받았는데 뭐가 돼요? 죄로 인해 섞여버리는 거 뭐야? 자기가 결정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총이 된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뭐야?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이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귀 생기 돼서 마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정결케 해주고 확증해주고 잊혀주시고 우리 안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피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피를 이미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이 피를 이미 생명을 사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 부활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을 잊혀주는 분이 뭐냐? 도장을 확 찍어버린 사람이 분이 누구냐? 이건 인격적으로 가야 돼요. 성령이 아니에요. 믿게 하는 게 부활이고 이것을 잊혀주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확증이 되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없어도 돼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잎이 열매가 무성하지 않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돼요. 이렇게 이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산 자는요 하나님 풍성케 하십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죄의 종들을 통해 살아요.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읽고 우리 형제사모님 계속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피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 그것을 믿게 하는 게 뭐냐? 예수의 부활. 아멘. 이게 한국교회의 정립이 돼야지. 안 되면 끊임없이 고통받아요. 제 문제는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안 돼요. 1년밖에 안 돼요. 또 넘어져요. 또 무너져요. 이 피가 확실히 가져요. 그럼 확실히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성령이시라. 우리 계속 그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 황경사님 나누겠습니다. 물과 피와 성경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요한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다. 이 로마서 5장 4절의 5장의 그 말씀입니다. 부활이 실제인 사람은 생명이 실제인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강력하게 붙였어요. 맞습니다. 부활의 실제는 예수의 생명이 실제인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가운데 목사님이 선포하셨다. 맞다. 생명이 실제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분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 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실제인 사람이죠.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뭐냐?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장 5절 4절에
결국에는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거를 믿어야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는 너무 쫙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너무 중요하다. 이게 실제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박히면 달린다. 이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거보다 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왔다. 어떻게 왔나.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왔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이거 뭐지? 이게 뭐지? 물로만이 오지 않았어? 물과 피로 왔어. 영어 성경에는 by water이 아니라 not by water이 아니라 물과 피로 왔다라는 거죠. 물과 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렸던 거예요. 이제 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왔다. 물과 피임을 강조하고 있다. 물은 무엇인가? 진짜 물은 무엇인가? 목사님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어떤 자매가 물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못해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마귀가 물을 피해서 갔다는데 도대체 물이 뭐예요? 설명을 못해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구원의 편이다. 부활의 편이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편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를 제하여 버리면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 죽었잖아. 제하셨잖아. 그러니까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게 뭐냐면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부활로 말미암은 세례,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뭐냐면 물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가 그 부활. 본인은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고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 선한 양심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뭔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은 의로우신데 심판을 받아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로운데 핍박이 달려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의로운데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자가 되셨다. 이것이 부활로 인정되었다. 이게 바로 불인 거예요. 피는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바로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신 것이다. 이것을 누가 또 증언하느냐.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치지 않고 증언하지 않으면 그냥 글자일 뿐인 거예요. 우리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가 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물과 피로 임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왔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를 딱 도전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아멘. 성경은 말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이 셋은 언제나 함께 운행하시고 연합하셔서 이를 증거한다. 그 셋이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죠. 물과 피와 성령인데 이 셋이 언제나 함께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처럼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쳐졌을 때 모든 걸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경과 물과 피는 함께 증거되었다. 얼마나 완벽한 확증인가. 우리가 요한의 세례 현장 가운데 가면 볼 수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한 예수님을 세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지 볼 수 있다.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세례를 못하게 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안 돼요, 예수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면 아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딱 증거할 때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피. 세례와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의 소리가 나요. 바로 성령이 인치는 사건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를 쓴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걸 정확하게 다시 기록한 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록하는 거야. 모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공생의 현장 가운데 물과 피와 성령은 함께 증거되었다. 여러분 가려있었죠? 그걸 하나님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모든 현장 가운데 그게 계속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드러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만 볼 수 있지만 드러나면 성령의 역사였고 놀라운 우리 죄를 해맑게 하신 피의 역사였던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의 십자가 사건은 또 어떤가? 마찬가지로 죽으신가 부활 그리고 피 흘리신 부활로 확증 그 모든 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었던 거예요. 맞다. 요한이 그토록 얘기하고 싶었던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한데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 어떤 것은 부활의 복음, 어떤 건 피의 복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떤 하나에 치우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놀라운 거죠. 맞다. 요한이 그토록 얘기하고 싶었던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증언하고 땅이 증언하는데 이것을 무엇이 막으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과 피와 성령의 일을 증거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기는 것이다. 다 이겼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믿어지면 산만한 문제. 그분이 내 주인인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다 이겼다. 그분이 내게 있으니 그분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 모두 끝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놀란 거죠. 그리고 이 빛 앞에 서니까 감추었던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고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다 밝혀지고 일어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아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할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할 때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해보고 2부에 좀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요, 여러분들 이게 영예만이기 때문에 절대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몇 명 믿을 수 있을까? 이것 뭐 던지면, 아, 이걸 뭔가 뭐 그런 마음이 내 의심이 조금 1% 순간 1초 들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계속 증가할 때요, 역사에 나갑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흥케. 아멘? 우리 계속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죄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음의 출발은 율법부터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준은 율법이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가 있으면 이것을 기준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안에 진짜 정말 제가 봐도 혐오스러운 죄들과 어둠을 발견했을 때 제가 여기 굉장히 좌절하고 고민했던 것도 어떤 세상에 뭐 돈이 없고 뭐가 안 되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율법을 통해서 제 안에 정말 저도 보기 쉬운 이 남들에게 이미 까발려지면 정말 세상 부끄러워 살 수 없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죽을 것 같은 죄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 율법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은 당연한 거고 마음의 기준까지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마음들은 다 죽을 죄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미워해서 살인한 사람 똑같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까지 나오겠더라고요. 환경이 막았을 뿐이지 그 마음에 짓는 죄는 결국 행동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율법은 뭐냐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게 죄를 졌으면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고 그 다음이 용서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 율법을 이루어버렸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엄청 은혜인 거예요. 이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신의 법은 죄의 법을 섬긴다. 바울은 거듭났지만 우리에게는 그 아담의 DNA,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담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조상의 근원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피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아담의 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고민을 한 거, 갈등을 한 거죠. 나는 정말 죄사함 받았고 의로 살고 싶은데 이 의로 살 수 없는 이 육체의 한계를 그래서 바울이 곤고한 자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럼 이 분명히 용서를 받았고 정과 욕심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부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예요 피 그러니까 이 아담의 피 더러운 피 이 에이즈 걸림 같은 피가 우리 안에 있는데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은 피고 피는 생명이에요. 그 피가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걸 이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이 능력은 뭐냐? 이제 무결정하고 깨끗하고 아무 이런 꺼리낌이 없는 순결한 무고한 피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피는 뭐냐? 하나님의 피밖에 없죠. 우리가 그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았잖아요. 그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쏟은 거예요. 쏟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 이 죄에 대한 공의가 이루어진 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을 하니라.
부활이 여기서 또 이제 부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무고한 피가 뭘로 증명할 거냐? 부활로 증거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부활로 증명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부활로 믿음을 받을 수, 하나님의 피구나. 이 우리 안에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이제는 그 피를 받으면 의인으로 살 수 있겠네. 부활을 보니까 하나님의 피구나. 예수가 사람인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피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부활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거기 꼬꾸라진 게 그들은 봤잖아요. 십자가를 받고 그 쏟은 물과 피를 봤잖아요. 근데 부활이 선포되니까 그가 죽은 그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가 쏟은 피가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였구나. 그들이 그래서 어찌할 거예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이게 터진 거예요. 어찌할 거 이걸 터진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니까.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이 의인인 아벨이 죽었을 때 살인을 당하잖아요. 아벨이 동생한테. 근데 그 의인의 피가 쏟아졌을 때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호소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봐요. 의인의 피는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제 저희 부활이 너무 선포됐고 십자가 선포됐고 성령이 선포됐는데 이제 이 피가 선포됐을 때 제 그 피를 가만 묵상하는데 그 피가 호소하는 거죠. 너는 의인이다. 근데 제가 놀란 게 그때 제가 진짜 짙은 어둠에 있었거든요. 짙은 어둠에 있는데 그 피가 저에게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놀란 거예요. 주님 저 어둠이잖아요 하는데 아니 너는 의인이다. 그 피가 저에게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그러니까 복음이 완벽해지면 이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완벽해지면 나의 믿음의 주체가 어디서 나온지 정확히 알아요. 나부터 나온 게 아니고 아 그분들부터 나왔구나 이 복음으로부터 나왔구나가 명확해진 거예요. 제가 그 어둠에 있을 때 명확해진 거예요. 이 믿음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그 피의 호소로 제가 정점을 찍은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제가 영상도 찍었잖아요. 그 성령의 메인 핵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 증언인데 그 성령이 그 피를 인쳐버린 거예요. 인친다는 말은 뭐냐면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치면 끝나요. 절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이 인쳐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부활 이거를 성령님께서 우리 내 마음에 제 마음에 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 의인이면 이제는 확신한 거예요. 100% 나의 막 내가 의인이야 이게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인쳐버리니까 100% 확신이 나와요. 100%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담대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심판대에 쓸 거 아니면 다 주님 그럼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오신 대로 다시 오실 때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해요. 주님이 야 너는 오늘이야 너는 의인 너는 죄인인데 너 죄지었는데 너 음란한데 말하면 아니요 하나님 저 의인인데요 그러면 천국 가는 통과. 근데 그 뒤에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 떨리고 하나님 진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저 사람 자기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통과했네. 딱 서서 저도 의인인데요. 지옥이에요. 그럼 지옥이에요. 이 차이를 아셔. 이 나 의인이란 고백이 나로부터 왔냐? 복음 주님 그 피로부터 왔냐? 이 차이가 야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하나님 아들 되니까 하나님 앞에 놓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제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요한복음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여쭙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십자가에서 전부 쏟으신 피는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냐고, 자신의 생명을 전부 드린 사랑이냐고, 이 사랑의 피를 입을 때 두려움이 없더라고. 그럼 왜 두려워했냐? 그 피가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계속 믿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고, 믿는 것 같으면 두려워했더라고. 이 피가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이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건 바로 피더라고. 피가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그 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석구석에는 그 하나님의 피, 그리스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고 그게 제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믿음으로 살겠는 거예요. 그 피가 저를 의인으로 성경을 통해서 인쳐졌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의인으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1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그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죄인은 인간은 반드시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심판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받은 자는 죄가 아닌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피를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어린 양에서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 피라는 증거하는 것은 부활. 부활밖에 없어요. 뭘로 증거하겠어요, 그 피를? 나의 경험, 은사, 경험, 병고침, 이걸로 그걸 증거할 수 없어요. 부활로만 그 피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사실은 믿음으로 인천인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네.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해줬다는 그 사랑이 내가 보고 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입으로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8년 전에 1000년을 받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알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실까 생각했어요. 의의 주로 원하는 자, 애통하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제가 어제 문득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제 밤에 그 생각을. 제가 이제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까? 그때 순간 제 마음에 음성이나 들려요. 내 마음은 이런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의롭지 않은데 착해, 그러더라고요. 이 순간 아, 의롭다고 말해야 돼. 그게 제가 의심이었어요, 항상. 그러면서 저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싹 하는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그렇다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제 인생을 하나님이 돌이켜주세요. 너 내가 기억한다고. 뭘 기억해요? 아버지 그 고통받고 힘들 때 너가 받아 너의 인생을 드려 그 아버지를 기쁨으로 섬겼던 거 기억난다. 와, 그걸 파노라마처럼요 보여주시더라니까요. 내가 너 기억해. 너가 그 아버지 그 우리 아버님이 그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350만짜리 그물. 그걸로 저희 아버님 빚을 천전했어요. 그 그물이 태풍 때문에 완전히 박살할 뻔했는데 제 동생이랑 그것을 그물을 끌어내려고 그 태풍이 부는 전날 다 포기했는데 저 형제가 그 아버지 살리려고 그물 살리려고 그 그물을 끄셨던 기억이 나요. 그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저에게. 나 그때 너 봤다. 너는 착해. 그리고 또 이렇게 파놓아졌던 나는 봤다. 너가 그 간사로 있을 때 교회가 그때 물이 완전히 차가지고 공사를 잡아내고 막 비가 물이 꽉 차. 근데 그때 밤에 그 물 찬 걸 보고 동생의 나락을. 근데 저희 삶이 개판이었어요. 삶이 물질도 어려웠죠. 삶이 진짜 어려울 때였는데 얼마나 기쁘게 그 물을 팠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했어요. 선이야 나를 봤다. 네가 기쁨으로 그 물 푼 걸 봤다.
천국 가면 그만해라. 목사님 너 뭐하다냐. 교회 불프다 왔습니다. 이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물을 기뻐로 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딱 기억하더라고요. 난 너 봤어. 저는 교회 정리되어 죽게 하도 돼요. 우리 교회 청소 깨끗하게.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기쁜 거예요. 주일을 섬기는 것이 기쁜 거예요. 개척할 때도 돈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전통장을 털어서라도 우리 아내랑 멋지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우리 희성이 기억나요? 그 테이블이 없어가지고 희성이네 집 편의점 가서 테이블 구했던 기억이 나. 둘이 가서 그걸 해주고 싶어가지고 야 그것을 순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뭔 말하냐, 제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선한 자를 찾아요. 이게 무슨 선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죠. 법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 율법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뭘 준지 아세요? 은혜를 주셔. 계산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뭘 주냐? 우리 요즘에 잠언서 보면 알잖아요. 은혜를 딱 주셔. 그 율법이 은혜. 근데 그 자유롭지 못해요. 또 나를 어둡게 했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나는 그 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한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켜. 이 복음을 찾아. 이 피를 기억하는 그 생명의 피. 그 십자, 그 부활. 이것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 밖에 이 공동체가 이 복음만을 붙잡게라. 나에게 찾지 말고 복음만을 죽도록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크게 기록돼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자유 안에 죽음 가운데서도 내 영혼에 그렇게 기쁨이 찬양, 우리 찬양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걸 주고 싶었던 분. 이 아침에 그 찬양 우연히 저는 다른 찬양을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를 딱 듣고 있는데 우연히 그게 나오는데 그한테 주신 저거구나. 저걸 주고 싶었구나. 진짜 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두려워.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안에 그 생명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살이 지리자 맑은 가락이 울렸네. 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내 영혼이 그렇게 맑은 가락이 울려나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이 우리 이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빼앗기는 분이 아니에요.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동생이 내 딸이 죽을 때, 그 딸이 죽을 때 저한테 그 형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머릿속까지 거룩하게 살았단 말이야. 그게 조주겠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고 싶었다. 근데 그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풍성함 흘러가버리잖아. 어느도 대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가 들려져. 그것을 인정하는 거야. 근데 고백하는 거야. 내 딸은 안전한 품에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쓰길 원해. 마귀의 종으로 돼서 물질에 벌벌 들은 거. 그러니까 물질 다 가져가 버린 거. 관계에 벌벌 때 관계 다 깨뜨려 버린 거. 너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인생의 너의 주인이야. 그 은혜가 하나님 이 공동체 가득 넘치게 되길. 하나님 깨워주세요. 하나님 질그릇된 마음을 깨워주시고 다시 생명을 보여주세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 그리고 생명을 주셔야 돼.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놓으시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 원은 하나님 이것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는 못 들어와요. 우리 누구예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 이것이 인정만 하면, 이걸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인정만 하면 주님 우리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워요. 엉클했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요 다 다시 회복시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다시 다 회복시켜요. 한패된 것들을 다시 기초를 다 세워줘요. 그리고 너 우리에게 고백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해. 내 마음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우리가 이게 사실인 줄 신지하세요? 뼈가 경건치 않으세요. 위에 뼈가 경건치 않으세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늘 짜증나는 거예요. 뭘 먹어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의 뼈를 경건케 해.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샘 같은 것이다.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나도 보았어. 네 엄마가 쓰러져 있을 때 네 엄마를 채순대 새끼는 너 그 모습 보았어. 너는 의롭잖아. 근데 착해. 그 나라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복음이 나를 의롭게 하고 그 행위가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죽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이 공동체가 경직하게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바랄 것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내 안에 죄가 끊임없이 오늘 더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 복음의 율법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해석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이 공동체가 다른 무엇이 아닌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린 손길을 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고 나의 전부를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네.